난 그것도 모르고 여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다니. 암튼 인천을 떠난 건 확실하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. 있다니. 아범 같으면 잊을 수 있겠는가?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범은 자식 잃은 심정 알 거 아닌가?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네. 알죠.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? 미안하네, 형만이. 어쩔 수가 없었네. 더 이상 악연을 만들 수가 없었어.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. 재수 씨와 자네딸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밖에 없네. 대신 날 용서하지 말게나. 어머니, 죄송합니다. 마치 예고도 없이 찾아온 전쟁처럼 20년 전 시작된 악연의 굴레가 하나뿐인 딸 은희마저 집어삼킬 것만 같아 가슴이 타들어가는 정옥입니다.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 앞에서 정옥은 석구가 그랬듯 불안한 밤을 한숨으로 지새웁니다. 엄마, 대체 무슨 일이야? 할머니 왜 방에서 꼼짝도 안 하셔? 그냥 좀 편찮으신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일찍 다녀. 괜히 어제처럼 그냥 영화 본다고 늦게까지 다니지 말고. 왜 그래? 내가 무슨 극장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. 대학 가고 나서 실컷 놀면 되잖아. 엄마, 어제 영화 보면서 은희 언니 막 울더라? 울어? 미스김이? 영화가 좀 슬프기도 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지. 들어오자마자 억울하게 도둑을 몰려서 쫓겨날 뻔까지 했으니까. 그럼 나 대학 들어가면 그땐 언니랑 놀러 다녀도 되지? 대학 가면 또래 친구들 많을 텐데 미스김이랑 뭐하러 놀아? 엄마는 은희 언니 싫어? 내가 왜 미스김을 싫어해? 왜 그렇게 들리지? 이상하네?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? 고3이 그냥 쓸데없이 놀러 다닐 꽁리만 하니까 그러지? 에이, 맨날 고3. 안 그래도 가사 숙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할머니 아프시니까 도와달라고도 못하고.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? 엄마도 그럴 정신 없어. 그냥 너 혼자서 해. 어제 말이야, 방학회에서 그렇게 들으니까는 그냥 원수놈이 어쩌고 하는 것 같았는데. 그게 무슨 말이야? 동서가 뭘 잘못 들었겠죠.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. 그래도 또 어머님한테 혼나지 말고. 하기는 우리 고모님이 뭐 누구하고 원수질만한 인품은 아니시지. 저 식사하게 어서 서방님이나 깨워요. 아이고, 그러고 보니 그냥 원수가 따로 있어서 원수가. 아이고, 팔자야, 내 팔자야, 정말. 아이고, 여보! 다녀올게요. 그래,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고. 일이라뇨? 무슨 일? 그냥 꿈자리가 좀 사나워서. 어서 다녀와. 네. 은희가 애도 하는데 뭘 그리 걱정해요. 그냥 좋아. 그보다 밥은 안 쳐놨지? 어머, 깜빡했다. 그냥 둬. 내가 할게. 아니, 금방 할게요. 금방 할 수 있는데. 내가 그래도 아줌마 오기 전에 밥 하나는 잘했는데. 아줌마를 너무 믿어서 그런가? 이제 밥 하는 것까지 깜빡하네.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밑반찬 만드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둬.